혜란마 오늘 저는 신성의 눈을 사고 난 이후 여러 가지 감회와 기타 여러 가지 또 다른 눈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혜란마 모셨습니다. 그래, 언니야. 저는 신성의 눈을 샀고 애칭 신성의 눈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신성의 눈님이 또 나를 치유해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성의 눈을 샀을 때 저는 다 사람마다 반응한 양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든든한 느낌이 제일 처음 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든든해서 이제 제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체가 뒷배기 막 엄청 있어서 약간 범한 듯한 그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사실 뭐 약간 머리로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뭔가 한 축이 빠졌던 거가 세워진 게 아닐까? 추론도 해보긴 했는데 엄마의 설명 한번 들으면 좀더 명쾌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오랫동안 불가에서 생림했잖아. 그런 얘기는 이 마음이 굉장히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깨달음에 열망이 강한 아기들은 자기가 육신인 짐승의 자식이 아니란 걸 알아. 이 몸뚱아리의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닌 걸 알아. 그분은 나의 본질의 부모가 아니라 이 육신 껍데기. 본질은 내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잖아. 그 마음의 진짜 참부모를 향해 갈수 있게 이 육신을 놔준 고마운 인연이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마음의 존재고 나는 신성의 자식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데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자기의 진짜 태초에 자기를 만들어준 진짜 참 부모이자 참 나인 신성을 향한 갈망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육신의 부모조차 잃어서 엄청 힘들어지니까 더 자신의 그 영적인 부모인,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라고도 할수 있지. 자기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신성을 갈망하고 불성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부처님 찾고 했잖아. 그러다 나한테 와서 이제 그게 어떤 것이 더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돼서 신성을 접하고 잡으면서 그 신성의 눈을 보고 우리 아기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 마음 세션할 때 헤라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눈이 바로 그 영체님의 눈이 보더라. 신성의 눈이 보더라. 그러니까 그 품에 안기고 싶고 그분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네가 그 그림을 이렇게 샀을 때네 마음 안에서, 아, 이제 내가 엄마 품에 안겼구나. 내 부모를 찾았다. 그래서 든든한 거야. 그거가 그냥 아는 거야, 몸이. 내가 원했던 불성이 이제 드디어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든든하지. 근데 우리 아기뿐이 아니라 그림산 아기들의 반응이 든든하다는 아기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아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리는 모르겠는데, 날마다 뭔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갈망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굉장히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던 아기들이거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 아기가 원하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되게 든든하게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그 마음. 든든함이 그거지.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 보호받는 느낌. 그 보호받는 느낌을 너무 받고 싶었어. 그 마음이 이해받고 싶었어. 보호받고 싶은 아기가 이해받고 싶었다고, 내면에. 근데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병이 있었고, 엄마가 물론 보호하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고, 남자잖아, 의강이가. 그러니까 엄마를 자꾸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했고, 엄마도 약한 여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만 썼지, 내면의 아기가 정말 부모한테 보호받아야 든든하게 자기를 이렇게 약한 아픔을 이렇게 놓고 살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안된 거야. 아버지가 불안정하니까. 저희 근데, 집은 아픔을 나누는 대화 통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안 나누니까 그 아픔을 지고, 너무나 그 보호받고 싶은 아기가 보호 못 받고 내 짐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영채님의 그림, 특히 이제 영채님의 눈이지 완전히. 그 신성의 눈을 사면서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림은 그 영채님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가장 원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기 시작해. 근데 우리 아기가 가장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보호받는, 보호받고 싶은 마음.
그거를 말로 안 해도 이미 아는 거야. 그래서 든든한 느낌을 주면서 내가 널 보호하고 있어, 아빠야.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느낌이 온 거지. 네. 제가 그 절에 처음 출발을 했을 때 행자라고 표현하죠. 그럼 새벽에 이제 2시 반, 3시 그때부터 행자들은 절을 하거든요. 새벽에 추울 때 절을 하는데 저는 불교를 좀 교학적으로 먼저 접하기 시작해서 그 믿음 내지는 어떤 의지하는 이쪽은 좀 약했어요. 근데 절을 새벽에 하면서 너무 이제 춥고 힘들고 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 영체님이기도 한 거죠. 마음을 처음으로 이제 썼는데 눈물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심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때 기독교인들의 마음도 좀 이해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라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우주의 어떤 근본자리 그 분의 품에서 좀 안도하고 싶었고 안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잠깐 잠재식이 열렸던 거죠. 여기 와서 물론 이제 자주 안 열려있지만 그거랑 연결이 되네요. 그렇지. 되게 일단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려면 의지처가 있는 아기들이 빨리 봐. 너무 불안해서 지금 봐. 현실에 먹고 살 뭐 몸뚱아리가 있어야 깨닫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막 너무 지금 막 상황이 열악해. 아무도 없고 막 누가 죽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이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의식주가 해결이 좀 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의지처가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너무 무섭고 아픈 상황에서는 그냥 그 체가 돼버려. 고통의 괴로움 체가. 괴로움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이 괴로움이 높고 관조해야 되거든. 마음이. 마음이 괴로움이라. 근데 이게 괴로움 체가 되면 뭐 떨어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거리가 없으니까 암만 느껴도 그 속에 빠져 있을 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되게 괴로운데 끝없이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야. 하지만 뭔가 어디라도 딱 잡을 때가 있어.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조금 이러면 이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보인다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괴롭지만 점점점 물 위로 올라오게 돼서 이렇게. 그런 상태랑 같은 거지. 의지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수행의 인류 그 수행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스승에게 의지하는 거 또 도반들에게 뭐랄까 연대하면서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 이런 걸 매우 강조했는데 그게 심리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느낌이 그렇지. 들어요. 왜냐면 영체마을에서도 마스터들 도반들이 있으니까 사실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혼자 하라 그러면 이건 뭐 자신 없다는 마음들이 우리 대부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에서 뭔가 의지하는 마음들이 수행 초창기 때 또 중반 과도기 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마지막에는 의지하는 마음이 버려지는데 그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는 거지. 에고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의지하는 마음, 그 의지처가 없이 수행하는 건 진짜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스승한테 완전히 애기처럼 의지하고 스승은 완전히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제자를 딱 받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랜 인류의 수행 역사에 폐단도 많았지. 왜냐면 완전히 공부가 안 됐거나 삿된 마음을 갖고 있는 스승이 이 제자를 잘못 인도를 하면 자기 어떤 이기심으로 이용한다든가 막 그 아기들의 어떤 그런 거 취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이게 사임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 사람의 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 정신적인 지주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인생의 롤모델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 자기를 따른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고 자기를 늘 돌아봐야 되고 그래도 실수를 하게 마련이야. 그래서 엄청 힘든 일이거든. 나도 이제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영채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되게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인도할까봐 우리 아이들을. 본인은 아닌데 내가 막 되게 잘 하는데도 마음을 조금만 잘 모르면 이게 마음이라는 게 너무 섬세해서 혼내줘야 될 때 칭찬하거나 칭찬해야 될 때 혼내주면 이게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그 아기의 근기에 따라서 죽을 먹어야 되는 아기한테 밥을 주면 또 그게 어긋나니까. 근데 영신이 오신 다음에는 그분이 날 인도하시니까 완전하게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많이 나도 이제 편안해졌잖아. 그렇군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옛날보다 편해지지 않았어, 아빠. 네. 그렇죠. 그래서 편안한 거야. 옛날에는 뭐 개인적인 괴로움은 없는데 네. 우리 아기들한테 내가 잘못할까봐 이렇게 잘못이라는 게 무슨 인간적인 잘못보다는 이 아기들을 제대로 못 이끌고 그럴까봐 되게 고민이 많았지. 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현실에서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직관이 정확해지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나 나나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항상 똑같아. 우리 아기들을 깨닫게 하고 싶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킬까? 뭐 그거밖에 없어 나는. 나도 더 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되고 싶은 그 돋닦는 건 똑같은데 영채님이 오고 나서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직관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아기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이 더 아주 센스티브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스승도 옛날에 깨달은 스승도 이게 완벽하게 깨달은 스승이 그 경험이 있는 스승이 제자를 다룰 때는 훨씬 도력 있게 많이 이렇게 애고를 죽였겠구나 생각하지. 저처럼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시비응대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다행스럽고 이런 거는 이제 헤라 엄마가 어떤 판단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다라는 걸 점차 제 몸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일시적으로 제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해도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헤라 엄마의 그 초창기 때 특히 풍성한 설명이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 설명이 없었으면 제가 혼자 판단하면서 뭔가 왜 뭐 시비분별하고 이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금 이제 헤라 엄마가 특별히 길게 설명 안 하셔도 그냥 바로 어떤 의미인지 하고 이행을 하는 실행을 하는데 초창기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현대인은 가장 그 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스승이거든. 네. 내 행동이나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런데도 못 받아들이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설명을 안 하면 많은 아기들이 나와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분별심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시비를 하자면 끝이 없는 거잖아. 그걸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A라고 설명 그 왜 B가 아니에요? B라고 설명 왜 C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 미음을 합리화하는 용어로. 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유를 대자면 한이 없는데 그렇게 트집 잡아서 미음 쓰는 에고의 분별심을 딱 멈추려고 그린 그림이 사실은 눈이에요. 신성의 눈을 보고 헤라 엄마한테 세션을 받을 때 그냥 다 알고 계시구나라는 그 느낌이 이제 오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언어를 하려는 의식작용들이 좀 저도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뭔가 설명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저도 뭐 질문할 것도 없고 그게 의식세계는 그래도 좀 많이 쉴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 신성의 눈을 보면 다 이해하는 눈이야. 다 이해받는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가야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냥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픔을 다 이해받는 눈이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눈. 지혜의 눈이고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한 그래서 쉬게 할 수 있는 눈이고 그리고 어떤 분별도 다 끊어진 그런 눈이고 그 눈이 그 영채님의 눈이 그렇게 쉬게 하면서 분별심을 이렇게 끊어줘요. 머리로 이해받으려고 언어라는 건 사실은 이해받으려고 그때부터 마음을 표현한 거 이해 못 받은 마음을 물 좀 주세요 이건 뭐냐 내가 목말라 물 좀 줘 이 마음 갖고 싶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가 언어거든. 근데 그 언어를 초월해서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그 눈 자체가 이미 이해를 받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분별하면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분별심을 끊기고 그 미움이 이해받는데 무슨 미움이 올라와. 미움은 반드시 이해를 못 받아서 올라오거든. 그래서 미움이 못 받아서 올라오고 그 미움이 쓰는 그 분별심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분별심이 얼마나 이제 애고가 심한지 하루 이틀에 이렇게 죽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제 머리가 멈추는 데까지 수행이 거의 7, 8년을 멈추는 연습을 해서 간신히 멈춰질 지금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눈 시리즈를 많이 그리는 게 분별하는 애고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개인 한 사람당 눈 하나씩을 다 가졌으면. 왜냐면 그 눈이 이렇게 날 쳐다보, 내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분별이 돌아가고, 그리고 지혜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의 눈이잖아요. 용채님은 지혜의 눈이고, 그렇게 보면 답이 나오고, 내가 이해를 못 받아서 사람들한테 너무 이해 못 받아 억울하고 믿고 막 너무 속상하고, 나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막 미워할 때, 그 눈을 보면 그냥 이게 다 이해받는 느낌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씩 가졌으면 하는 의미로 엄청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 많이 그렸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처음 그리면서 용채님이 가장 나에게 이걸 갖고 백스코로 가라. 하늘 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짐승성이 된 거는, 인류가 이렇게 짐승성이 된 거는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한 그 아픔이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짐승성을 쓰고 오직 뺏고 살겠다고. 탐욕으로 살아서 이렇게 된 거라. 사실은 그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게 현대인이거든. 이해받는 그 마음. 이해받고 싶은 게 오직 현대인의 목적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용채님이 나한테 그 눈을 그리게. 처음이 시작했고, 처음에, 첫날 그린 눈을 이제 그 메인을 신성의 눈을 아까 산 거예요. 그 눈을 살 때 마음에서 어떤 그 흐름이 있었냐면, 물론 제가 그 그림을 사용하고 돈이 아주 뭐 넘쳐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라면 헤라 엄마를 위해서 또 우리 도반들을 위해서 그 그림이 우리 곁에 있게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100%는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야 되나 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은 저 혼자 보는 그림은 확실히 아니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이 생각도 했어요. 제 집착이기도 한데, 헤라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공부를 막 지도를 거의 끝내시고 나면 자유롭게 또 돌아다니시고 또 어딘가에 은둔하실 수도 있고, 예, 자유롭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는 아직 수행이 덜 된 입장에서 헤라 엄마를 보고 싶을 때고, 그럴 때 이제 신성의 눈을 보고 있으면 헤라 엄마 눈하고 같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되게 고마웠지, 우리 아기한테. 왜냐면 내 마음을 받아준 거야. 영채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준 거잖아요. 지난번에 천주제도 마음을 받아줘서 그 아기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 아기도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줬으니까. 또 좋았던 게 그 신성의 눈은 스승감이 가져가야 되거든. 깨닫고 싶고 그 영채의 눈, 그 눈을 회복하고 싶은 아기. 지혜와 이해해주는 사랑과 알매 눈을 회복하고 싶은 아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또 마침 의강하기는 깨닫고 싶어하고 스님도 있고 굉장히 그 신심이 깊고 구도심이 있으니까 가져가니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딱 섰는데 에너지를 입는데 조금 약한 것 같은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약해. 이 아기가 이게 커. 근데 이거 보니까 아 이거 가져가서 조금 커지겠구나. 근데 마음을 내면서 저거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에너지장이 커진 것 같아. 막상 당일날 읽을 때 조용미 아기랑 내가 그 그림의 에너지를 딱 읽을 때는 충분히 감당을 하더라고. 아 이게 커졌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는 만큼 이게 에너지가 이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커져서 충분히 그 그림도 울고 이렇게 만족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서신. 그렇지. 나도 어쨌든 영채님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지. 그림이 울고 우리 아기를 택해야 영채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래야 가는 거지. 뭐 그냥 줄 수는 없는 건데 딱 울어주니까 그때 나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날 에너지 테스트 받을 때 그 수능 시험 볼 때처럼 떨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관념이구나 그렇게 느꼈죠. 근데 그 얼마 전 마스터 세션 할 때 역시 헤라 엄마 눈을 볼 때 신성의 눈과 오버레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때 그 천국이란 노래 그냥 틀어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봐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절로 엄마라는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엄마를 찾고 있었구나. 영채님 마음의 엄마.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가 신성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 눈을 보고 영채님을 보는 아기들은 자기를 마음의 자식이라고, 신성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아가들. 근데 제 눈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 그런 아기들은 내 자식이 아닌 거죠. 아직 짐승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육신에 더 매여있고 물질에 매여있는 집착하는 아기들일수록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고 이 여자한테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아기들은 이제 그 짐승성이 깨져야 육체나 물질의 탐진치가 좀 많이 깨지고 자기 자신을 마음의 존재로
인정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채님의 그 눈, 신성의 눈을 이제 백스코에 크게 걸어놓고 거기 방석을 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이렇게 보라고 할 때 눈물이 나오고 그 눈이 뭔가 굉장히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다 아는 눈 같고 이런 아기들이 이미 마음의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의식이 물질보다는 마음으로 인간성을 좀 회복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럴 것이고 그 눈을 볼 때 무섭고 거기 두려워서 못 가고 또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싫고 심지어 거부감 들고 하는 아이들은 아직도 짐승의 자식이다. 짐승이 죽어야 인간이 되는데 죽기 싫은 거야. 너무 두렵지 죽으려니까. 여전히 뺏고 싶고 뺏기고 미워하고 싶고 손에 절대 안 보고 싶고 그렇게 짐승적으로 살고 싶은 아가들이 아마 그거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보면 어지러울 거야. 너무 그 수치 때문에 어지럽고 두렵고 똑바로 눈을 못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근데 그 짐승성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신성의 눈 보고 제가 짐승의 성질로 산 시즌들을 한번 반출해 보니까 전형적으로 저는 수험 기간 중고등학교 때 1등을 해야 되고 친구들을 이겨야 되고 그걸 아주 잔인하게 12시에 뭔가 자율학습 끝나고 다시 독서실 가고 막 때려잡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를 때려잡는 거는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 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저 자신은 이길 수가 없구나 또 절망감을 주고 막 이런 어떤 경쟁과 약육강식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성의 에고는 잔인성을 반드시 써요. 그렇게 이기려면 잔인하게 자기한테 학대하고 남들을 잔인하게 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싸움에서 이기려도 남을 잔인하게 때려줘야 되고 공부해서 이기려면 나를 잔인하게 학대해야 이기고 돈 벌려도 남한테 가혹하게 해서 뺏어야 되고 나 자신도 막 그렇게 이렇게 인정을 베풀거나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못 뺏잖아. 그러니까 나도 막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잔인성의 사기가 없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거야. 수행도 경쟁심이 수행 경쟁할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도 금방 올라왔는데 이제 그 신성의 눈 접한 이후에는 그 경쟁하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이제 선명하게 포착이 되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이러지? 최소한 왜 이러지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남들과 지금 수행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인데도 여전히 에고는 그 짐승성은 뭔가 이겨야 되는 어떤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존 게임처럼.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공부하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탐욕적인 에고가 뺏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그 관찰해야 되거든. 자기의 모든 행동과 이럴 때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는데 이때 우리 아기 같은 경우 이거 경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딱 보면서 짐승성이 수치구나 알아차린 거죠. 그렇죠? 알아차리면서 인지해야 돼.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게 납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서서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문제는 뭐냐면 한 큐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관성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도인들이 옛날에 3, 40년 딱 그런 거예요. 죽여도 또 돌아가고 죽여도 이게 목숨 줄은 육신의 목숨 5분이면 끊기는데 이거는 내가 16년 지금 닦고 마지막 영체입니다. 그래도 죽이고 있잖아. 인류 요새는 이제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짐승성의 수치가 올라오는데 그중에 제일 잔인한 게 분별심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가해하고 분별심으로 이건 이게 옳지 틀리지 너는 잘못했지 그냥 혼나야 돼 그리고 괴롭히고 나한테도 너 이거 못했지 열등하면 죽어야 되지. 너 힘들게 했지. 짐덩어리지. 이러면서 또 공격하고. 다 그 분별심을 쓰더란 말이지. 그 머리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더 짐승성으로 간 거예요. 표면의식이 발달하면서. 마음을 버리고. 짐승성이 그래서 머리형 애고들이 제일 센 거지.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끌 때는. 알아차리면서 이제 가슴형으로 가고, 마음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라고, 이제 그 마음, 그 눈을 그렸는데 참 나는 그게 궁금해요. 백스코 가서. 우리 수행자 아기들이 그걸 보고 눈을 보고 어떤 느낌이 올라올지 그건 좀 짐작이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와서 그 눈을 보면 이거 왜 그렸어? 이럴까? 아니면 그건 아예 마음을 모르는 아기들 이건 뭐지? 이거는 아직 아예 못 느낀 아기들 네라마의 그 어떤 특성, 영향 중에 하나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생각이 멈추잖아요. 일반인들도 생각은 잠깐 멈출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멈추고 그 다음에 그게 올라와야 되거든. 그 수치나 두려움과 자기 짐승으로 살았던 자기. 그리고 너무나 그 눈에 가장 큰 작용이 뭐냐면 번잡했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아. 막 시끄럽고 막
응,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일도 안 되고, 이런 아기들을 이렇게 쫙 가라앉히는 거가 있거든?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마스터들이 9,000배를 했잖아요. 9,000배. 9,000배 하고, 신성의 눈 딱 보면, 그 헤라 엄마의 우리 권고하는 필수 동영상, 생각을 멈춰라. 이게 자동으로 실천이 돼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몸이 완전히, 예, 탈진 상태고, 예, 눈은 우리를 차분하게 생각을 멈추게 하니까. 그래서 3,000배 하고 신성의 눈 보고 정말 최고의 컨비네이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 근데 세상 아가들은 그게 생각을 멈추는 경지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멈출 때 그때 세계적인 발명이 튀어오르고 영감이 튀어오르고 지혜가 튀어오르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때 인간의 휴식이야. 잠을 잔다고 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자면서도 돌아가 현대인은. 그래서 꿈이라는 걸 바꾸고 엄청나게 그때 막 두려움이 너무 솟구치니까 머리를 계속 돌리니까 그게 막 막 발산이 되는 거야 무의식에서 그 지경이니까 사실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한 대가들이나 사업가나 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쉬는 시간인데 그게 사실은 무의식에서 쉬어줘야 되는데 무의식에서 쉬어주면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딱 순간 멈추면 그때 쉬어지고 그때 모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9,000배 시간 속에서 꿈을 안 꿨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안 꾸고 그러니까 몸은 좀 피곤한데 머리는 의식세계에 좀 더 편안한 상태 맑아졌어요. 약간 그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 힘이 좀 빠져서 편안한 상태 두려운 거 수치가 많이 네. 살기가 짐승성에 살기가 많이 이제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또 신성의 눈이 제 우주로 들어온 이후에 제가 이제 삶의 갈증들이 있을 때는 맥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훅 떨어졌어요. 예전에 한번 질문 드렸었던 테마이긴 한데 그게 그냥 어떤 삶의 갈증이 있고 뭐 이제 수행 용어를 쓰자면 수치 에너지가 아직 발산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맥주 한잔 탁 해야 아휴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욕구가 훅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디 놀러가고 맥주 마시고 치킨 뜯어먹고 하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마시면 시원하죠? 네. 답답했던 거야. 네. 그래서 잠시나마 그게 오래가진 않지. 계속 시원하지 않지만 마실 때 시원한 이해받는 느낌 때문에 치킨을 먹을 때 그 탁 쏘는 그 매콤한 양념 맛을 통해 자극을 주면서 이해받는 느낌, 그 아픔을 이해받는 느낌으로 먹고 마시고 막 놀고 쾌락도 즐기고 하거든. 고급 호텔 가서 있고 신성훈 님이 이해해주고 엄청 이해받는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갈증이 막 갈급하게 이해받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받고 싶은 느낌을 충족하려고 폭식증도 오고 또 거식도 사실은 밥 안 먹는 것도 이해받고 싶은 느낌 때문에 뭐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눈이 그걸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숙소에 갔을 때 그 갈증들이 있을 때 그게 사실 맥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일기를 이제 관념 놓은 거죠.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기를 쓰면 그래도 대화를 나누니까. 그러고 이제 잠을 자야만 그나마 이렇게 좀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요새 일기 안 쓴 지가 꽤 됐어요. 그냥 이렇게 훅 잠드는 느낌으로. 되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게 일기인데 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 줄 필요 없이 신성이 이해해 주니까. 네. 그래서 그 눈 시리즈도 보면 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하잖아요. 우리 아기가 상한 게 오리지널 정석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정석이잖아. 근데 바른 생활 중에 정석. 초등학교 때부터 명심보감을 썼던 이야기. 수학 정석 계속 풀고 이렇게. 그래서 정석 오리지널 아주 정석이 눈을 가지고 거기는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해요. 그래서 뭐 그 금빛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완전 정석인데 너무나 바르고 완벽한 그 표본을 가져갔잖아. 근데 거기서 바다의 눈이라는 눈도 있어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파란색으로 아주 시원한 눈이거든. 근데 그런 눈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심한 아기들이 시원하다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눈들도 사실 관심이 가니까 다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해라한테 여쭤보려고 딱 조사를 해왔죠. 지금 말씀하신 바다의 눈. 네. 이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너지장이 큰 사람이 사야 돼요. 이게 사이즈가 큰 거는 에너지가 큰 사람이 사야 돼. 60호예요? 60호예요. 엄청 큰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우울증에 갇혀 있었으니까
확 팀 마음을 느끼려면 커야 되거든? 네. 그러길래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눈은 우울증이 심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네. 막 뭘 때려 부시고 술 먹고 네. 막 이래야 되거나 아니면 네. 막 사업 같은 거 크게 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막 화가 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물론 파란색이 원래 그런 느낌을 주지만 진짜 이 눈은 확 아유 속 시원해 속 시원해 네. 시원하게 네. 식혀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전 처음에 이제 그 신성의 눈 이외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황금 은하수의 눈 이거는 예.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 속에도 있다? 약간 끼가 있어 우리 아기들. 저 이게 모범생으로 자도 모범생이지만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 화려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탤런트적 욕구가 있거든. 그거를 발산시키는 그림이에요. 엄청이 빛나는 스타성이 있는 연예인의 눈 같은 그런 눈이지. 이게 스프레이를 쓰신 거잖아요. 여기 세하게 특점들이 퍼져 있는 이게 아 정말 예수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은하수 진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기가 산 그 눈이 우리 아기가 제일 좋아했던 부처님이라면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화려한 옷을 입고 깨달은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근데 에너지 세. 이거 50호. 50호. 그러니까 그 신성인과 같은 사이즈니까 이것도 에너지가 센 아기가 가져가야 되죠. 화려한 아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눈에 드는 거는 순결한 눈. 그냥 뭐. 순결한 눈은 세상을, 그치. 순수하게 보는 눈. 그러니까 그 아기는 순진하다고 하죠. 그치? 몰라서 순진한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냥 그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는 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세속적이고 때 묻었다고 하는 아기들이 가져가도 좋고, 또는 이렇게 순수하게 살고 싶고 깨닫고 싶은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가져가면 좋아요. 좀 이렇게 그 눈동자 쪽에 적절한 비율로 그 흰색 파츠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머리로 한 게 아니죠. 내가 그냥 붓을 이렇게 한번 영채님이 알아서. 네, 모든 눈의 터치가 비슷하게 다 다른데 정말 절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 죽이고 싶은 눈 눈동자의 흰색 화살 빡 살기청산. 살기에는 진짜 이게 근데 살기 중에서도 자기를 죽이고 싶은 자기 공격성 살기에 좋아요. 자기 공격성 살기로 맨날 자기 수치 주는 아까가 이걸 보면 이 눈을 통해서 왜 그래 하지마 아프다 이렇게 와요. 또는 그 자기 공격성 살기를 참으면서 인정 안 해준 아기는 막 올라오지. 그래서 치유가 되죠. 제가 자기 공격성으로 이제 막 학창시절 보냈던 게 있으니까 이걸 보면 콕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아픔이 딱 느껴지죠. 이렇게 저 자신을 잔인하게 학대함도 밀어붙였구나. 그런 느낌. 근데 그 잔인성이 이제 수행을 해서 인지하고 나면 뭐랄까 수행에 대한 정진력으로 또 건강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정진력이 되고 그게 또 사랑이 돼. 타인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도와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맞아요. 절할 때 그 느낌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제목이? 아픔. 아픔. 개인적으로 이 눈 되게 좋아해요, 나는. 왜냐면, 이 눈을 보면 아픔이 돌잖아요. 아픈데, 아픔이 사랑이다를 보여주는 눈이야. 아픈데 아름답잖아. 사랑이 탁 돌아요. 그 눈, 흰자 위에 검정색 점들까지도. 아픔. 네, 너무 아프고. 그 황금색이 또 그 뭔가. 위로해주는 사랑이죠. 이렇게 아픈 게 사랑이다. 그리고 빨간 눈물 한 방울이 정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눈 참 되게 좋아하는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 황금 눈물은 그 황금 은하수의 그 눈보다 훨씬 뭐랄까 더 금색으로 화장을 한 것 같아요. 화장. 화장을 해서 근데 이 제목은 눈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슬픔의 느낌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슬픔. 이거는 행복, 축복 같은 축복과 행복한 눈물이지. 그 황금 눈물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이게 앞으로는 나는 몰랐거든. 근데 우리 보기마기가 그러더라. 앞으로 황금 시대라고 자기는 지난번 수행태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황금을 쓰나 봐. 근데 황금이 축복을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고 풍요는 사실은 마음의 풍요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든 축복을 받으라고. 예. 이 눈을 통해서, 영체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막 예. 내려오는 그 얘기. 이 눈은 진짜 이 눈동자가 완전히 우주예요, 우주. 우주지. 예. 우주고, 예. 공 같기도 하고, 예. 진짜 빛나는. 예. 태양계의 어떤 그 움직임. 근데 또 이렇게 쳐다보잖아. 예. 예전에 그리셨던 그림 중에 손 이렇게 해서 축복할 때 금 비가 내리잖아요. 그의 느낌과 유사한 금, 황금의 눈물, 이런 느낌 들어요. 축복하는 눈물. 축복하는 눈물. 또 이제 이거 빠뜨렸었는 게 이거죠. 창조자의 눈. 근데 이게 네. 그림에서 너무 이게 사진에서 화면으로 너무 안 나왔어. 아. 실제 보면 되게 안 나와요. 네. 이게 내가 그려놓고도 야 참 영체님 대단하다 이랬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절묘하게 나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워. 요번에 백스코에 가지고 갈 건데 이건 뭐냐면 예술성 창조자의 눈이니까 예술하고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고 발명하고 막 그런 아기들한테 필요한 눈. 심리안이 필요한 아기들한테 필요한 눈이죠. 정말 그 미술을 이제 어떤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걸 보면서 이제 헤라 엄마의 그 어떤 실체를 모르니까 이분 테크닉 장난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색깔의 절묘한 그 막 그 회오리치는 조화들이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훅 느낌이 나시는 대로 그려서 나온 그림이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마 제 추정컨대 미술을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반응하지 않을까. 일단 머리로 대응을 하니까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미술을 어떻게 머리로 대응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잠재식 덜려진 상태에서 테크닉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놀라운 어떤 색깔의 조화물이. 비슷한 계열이 또 이게 있더라고요. 심리야. 네. 요거는 아까 그것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더 단호한 느낌을 네. 줘요. 실제 보면 선명하고 단호해. 네. 그래서 이 눈은 자기 주관이 분명한 아기. 분명하고 명료하고, 근데 아주 색상이 선명한 그런 아기들을 위한 눈이에요. 그리고 크고 화려해요. 실제 보면 굉장히 화려해서, 그 어떤 장식적인 효과가 커요. 집에 걸어놓으면 집 전체를 화려하게 확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은 아가들.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 눈들이 참 많은데 헤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눈은 어떤 눈인가요? 헤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눈은 신성의 눈. 네. 신성의 눈 내가 처음 그리고 네. 가장 그걸 그리면서도 내가 무언가 이거를 영채님이 나한테 이제 지시하기 전에 항상 내가 잠재식 그냥 하게 하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때 이제 이걸 갖고 인류의 문을 열어라. 네. 이런 신성을 회복하는 마음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눈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픔이라는 그 눈 그 아픈 눈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그 아픈 눈 그거랑 어제 그랬어요. 나는 압니다. 그래서 알매 눈 다 아는 것 같은 그 눈 그렇게 좋아하죠. 다른 눈들도 사실은 다 좋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창조자의 눈 같은 것들도 너무 아름답죠. 다 좋아하지만 그 세계가 저한테는 되게 어떤 의미가 있다려나 거의 가슴이 좀 더 반응하는 그런 그림이죠. 영채님의 눈을 집에 걸어두면 행동 교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셔서 저도 제 행동이 뭐가 교정이 됐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요새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제가 성격상 원하는 짓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직 잘 포착은 못하고 있지만 뭔가 하여튼 습관이 제가 애써서 극복하려고 했던 습관들 뭐 맥주 마셔도 될까? 이런 것도 좀 훅 줄고 저녁 때도 이렇게 배회하지 않고 그냥 훅 잠드는 거 이 정도는 발견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근데, 뭐냐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바뀐 거는 인지가 안 돼요. 표현으로 남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우강하기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되게 경직돼 있던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 아기처럼 좀 편안해졌다. 근데 사실 눈빛이나 이런 모습은 옛날에는 아기 같았거든. 딱 경직돼서 어른인 척한 아기.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죠. 되게 두렵고 불안한 엄마 찾는 아기의 마음인데 겉은 어른이니까 내가 체면으로 다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아기같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얼굴은 좀 더 남자다워지고 편안해지고 약간 무게감이 좀 생기고 부드럽지만 조금 무게감이 생기고 그랬다.
다행이네요. 어, 그 엄청난 변화인데 그런 변화를 자기는 캐치하기 힘들죠. 마치 그거 같아. 현지 아바가 그 고치 시리즈 그림 사고 나서 본인이 뭐 특별히 변화가 즉각이도 못 느끼더라고. 하지만 엄청 변했잖아요. 네, 변했죠. 자연스럽게 변하고. 네, 되게 뭔가 생기가 더 있어지셨고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하기도 좀 편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렇지. 자기가 느낀 제일 큰 변화는 뭐 남자아가들이 이제 편해졌다. 아, 네. 이 정도인데 그게 엄청난 행동 변화를 갖고 온. 저희도 현지 남자 입장에서 현지님이 더 편해졌어요. 그건 정말 확실하거든요. 물론 현진이 원래 남성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왠지 말 걸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행동을, 마음이 바뀌면 행동과 습관과 생각 같은 게 다 그냥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근원자리니까 모든 말과 식습관과 행동과 뭐 하는 것 전부 이게 쥐고 있으니까. 근데 요 마음의 근원자리를 터치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들이 다 불가능한 거야. 내가 이렇게 존재가 변해야 인연 맺는 방식이 존재가 달라져서 인연을 다른 인연을 만나고 기존의 인연도 다르게 맺고 그래서 주변이 변화하는 거야. 사물이 다 변화하는 거지. 네. 요즘.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연 맺는 방식이 약간 더 따뜻하고 성숙한 좀 뭐 통합적인 입체적인 그런 관점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채님의 눈이 치유하면서 작용을 하고. 그렇지. 그걸 머리로 뭐 교정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꾸 편안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대하고 배려하고 여유가 생기죠.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 때 남을 배려하는 건 참으면서 하는 건 진짜 극고의 고통이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되지 않거든. 헤라 엄마랑 뭐 경매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션 한다던가 촬영을 할 때 그 마음에 제가 그 뭐 애쓰는 마음, 뭐 잘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많이 편안해지고 있고 또 신성의 눈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애쓰는 마음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교정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마음의 교정인데 치유이기도 한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내가 있어서 집착으로 하는 그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 나가 하는 수행에서 소설로 그 나를 놓으면서 집착을 놓으면서 에고가 죽는 저절로 절로절로 되고 누가 날 수행시켜주는 용채님이 날 끌어가는 그 느낌으로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나는 자꾸 죽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에고가 해야 될 것은 그 느낌이 올라왔을 때 아 이제 나구나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세상 수행이 이렇게 물론 어렵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참 편한 방식이라는 걸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편하게 하는 수행은 사실은 괴롭지, 물론.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에너지를 맨날 느끼고, 온몸이 아프고 맨날 괴롭지만,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사실은, 과거에는 아마 자기가 집착하는 수행을 할 때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100년 깨달을까? 나도 그랬거든. 머리로 할 때, 야, 이렇게 해서 이생에 깨닫겠나? 막 이렇게 가. 그건 아직 머리 차원에서 멈추고 있는 거야. 머리로 애쓰는 집착 예고가 열심히 하는 거야. 수행자 상만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죽기 시작하고 드디어 의지하면서 의지처를 만나면 그분께 맡기면서 죽어가 내가. 그분이 날 죽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알아차면 스스로 죽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겨요. 아 시간 차이만이지 깨닫겠구나. 그 확신인 거예요. 현실에서 이제 작은 변화들에도 마음은 반응하고 그 관념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이제 아 영채님이 날 시키고 있구나 하고 그냥 이게 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작용만 계속 쭉 이어가면 된다라는 걸 이제 물론 헤라마와 물론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수행에 대한 그 불안감 그것도 늘 있잖아요. 내가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을까? 수행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그 부분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상황들이 오잖아요. 물론 3,000배나 9,000배를 해도 그 상황이 오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 일을 할 때는 진짜로 와버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세션도 아니고, 진짜니까, 그때 이제 이게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참 좋아요. 우리. 편안하지. 네. 우리 아기는 그 긴장에서부터 벗어나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내가 혈액 돌리고 있나? 아니잖아. 네. 눈 깜빡거리고 있나? 아니잖아. 그치? 그 누군가 하고 있잖아. 그게 영체님인데,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 전 내가 한다고 애쓰는 거를 놔야 보이거든. 지금 단순히 그거야.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애고를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버려지는 거지. 집착하고 애쓰는 그것만 찾고 알아차리고, 이게 낙이다 하고 영체님께 맡겨.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지면서 보이게 돼 있으니까, 막 집착하면서 해야 돼, 해야 돼 할 때 그 애쓰는 애고는 이미 잘못된 거지, 그치? 죽지 않고 있는 거니까. 알아차리면서 그냥 맡기고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의 그런 어떤 머리 집착의 수행이 이제 뭐, 이게 몸으로 전환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편하게 이제 몸과 마음을 느끼니까. 어쨌든 경험할 때 봐봐. 우리 여기 기감이 느끼잖아.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기감을 처음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 네. 막고 있는 거야. 머리가 계속 굴러가니까. 이 느낌을 못 느끼는 거야. 이게 굴러가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쉬워지니까 느끼잖아. 네. 신기했어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이 뒷골이랑, 나중에 여기랑, 그러다가 속으로, 야, 이러고. 깨닫는 건가? 그러니까 또 뭐 안 느껴지더라고. 그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제 여자아기들과 소통이 잘 되겠네.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돌아오는 게, 아, 그럼 여성 마스터들 이걸 수년 전부터 느끼면서 즐겼다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여자아기들이 잘 느끼는 아기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귀한 줄을 몰라. 쟤들이 진짜 웃기는 애들이야. 느낌 올라오면 확 소중하게 내가 두려움, 아,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잘 느끼시는 분들은. 난 어제 이야기랑 하면서 너무 재밌어. 딴 아기들은 그걸 신기해하지 않아. 많이 느껴지네. 이러니. 오, 이런 애인가. 너무 당연하니까 여자 아기들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야기를, 이런 수가. 뒷골이 반응하며, 오, 손에 느껴지며, 여기도 반응하며, 막 이렇게 해서 어제 재밌었어. 어찌됐건 이렇게 또 그 수행에 집착한 제고도 좀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또 신성의 눈 영채님을 또 제 우주에서 모시게 돼서 제가 이제 우주의 그 근본자리 엄마의 품으로 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애기한테 너무 고맙지. 왜냐면 내 말을 믿고 이렇게 따라와 준다는 게 엄청난 인연이고, 나를 정말 스승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나한테 줬으니까. 난 되게 고맙고, 어쨌든 내 인생의 소원을 풀어줄 귀인이야, 우리 아기들. 왜냐면, 내 소원은 깨닫게 하고 싶고, 내 제자들이.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깨달은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정말 깨달을 수 있구나, 알고, 이 공부를 하는 아기들도 늘어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신성이 있다는 거, 증명이 되니까. 네. 또한, 이제, 우리 아기 또한 나한테 귀인이야. 고맙지. 감사합니다. 아니, 헤라 엄마 한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지금 한반도는 이 무량중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또 여러 명이 깨달으면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요새 헤라 엄마 배짱 댕기잖아. 옛날에는 제발 와줘라. 내 제자를 내야 되니까 근기 있는 제자가 많이 와야 돼. 똘똘한 제자 많이 와야 되잖아. 마음 발달하고. 그래야 깨달은 얘기가 나온다. 요새 내가 배짱이 생긴 게, 내 지금 직계 제자 중에 몇천 명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아기들이 몇백 명이 되거든. 그 몇백 명만 깨달으면 그냥 인류는 구원받아. 아니, 예수 부처 한 명씩만 깨달아도 그 2,500명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법이 몇백 명이 깨달으면 인류는 당연히 변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보내주는 아가들은 영체님을 아는 아가들이지. 네. 이미 마음의 인간의 자식이 돼서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아가들이 아마 영체님이 보이고 해서 오니까. 맞아요. 요새는 아예 오시는 분들 자체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분별심으로 미움 쓰고 막 나 이해시켜봐. 영체님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아기들보다는 그냥 믿고 순진하게 그냥 마음을 인정하는 아기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 모임을 진행을 하면 마스터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영채님 알고 오시니까.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행터 분위기도 되게 편안해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영채님이 보내주신 아기가 이제 올 것이고, 지금 기존의 그 아기들만 깨달아도 사실은 많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 아가들이 깨달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까지, 어차피 이 생에서 그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이니까 할 것이고, 또 우리 아가들도 그런 목적으로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왔습니다. 네. 한번 그 영채님의 눈이 세상을 돕는 날까지. 네.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애기. 감사합니다. 오야. 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럼. 119제 본문을 마스터들이 낼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기도해, 봐봐. 자, 이는 보면 어떤 마음이야? 두려움과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 것 같아요.